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치안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사업이 지난해 부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평소 길거리를 오가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웃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누군가 떠나가며 사람의 발길이 끊긴 빈집.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지만 사유지인 탓에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요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10년 넘게 버려졌던 폐가는 최근 새 옷을 둘렀습니다. 가림막 하나만 세웠을 뿐인데 아무렇게나 버리던 쓰레기가 사라졌고 누군가 드나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더럽다 입니까? 그러니까 막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더럽는데 지금 이래 해놓으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좀 외관적으로 보면 깨끗하지. 주민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화가와 가까운 이곳은 그동안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주민 불편이 계속되어 온 이곳도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금연 스티커 몇 장이 닿였던 곳을 다양한 그림으로 채우고 CCTV 화면을 볼 수 있게 했더니 흡연도 줄고 불편 신고도 사라졌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벌인 5개 과제 모두 시민 참여가 바탕이 됐습니다. 생활 속의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 그리고 책상에서 하던 것을 벗어나서 생활 속의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